치보면서 전화기 누르고 있길래 나한테 전화나 했더니 진짜 전화가 와서요. 왜 그렇게 귀여워요? 일찍 가능한 데요까지. 아, 너무 좋아요. 어? 너 왜 갑자기 북 쪽으로 돌아가요? 안 보여요. 지금 전화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자는 거예요? 좋아요. 소리가 되지 않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나겠어. 근데 그거 알죠? 당신 옷에 GPS 붙어 있거든요. 이기면 선물 같은 거 있어요.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주기. 이런 얘기라도 할 거였는데. 웃으니까 좋네요. 이런 상황에도 서로 웃을 수 있다니. 축복이 아니고 보겠어요? 역시 우리는 이게 어울린 것 같아요.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서로 보면서 웃는 것 같고 약속해요.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웃고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. 그러다 좀 지치면 로봇이 웃겨질 수도 있고요. 어디 있는지 찾았다! 에이, 그게 숨은 거예요. 다 보이잖아요. 그렇게 웃는 것은 사랑스러워요.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사랑스럽다고. 바보. 아이, 그건 이제 잊어주세요.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. 앞으로 만들 미래도 중요하고요.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. 지금 좀 무방비 상태로 계시는 거 아시죠? 난 일만 하는 남자 아니에요.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라고요. 하하하하. 아, 이게 정말 웃기다. 이런 대사 괜찮았어요? 아이, 참고로 걱정하지 마요. 저 참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아이고, 심화 좀 어떻게 내려주면 안 될까요? 오늘 안에 많이 혼란한 것 같은데. 그러지 마요. 걔 코피가 터질 거예요.
강력하지. 아, 무서워요.